야 유나야, 너희 오빠 만나기로 한 카페가 여기지? 어. 오빠 언제 온대? 몰라. 야 너 아까 레스토랑에서 밥 먹은 이후로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오빠, 우리 요새 슬슬 결혼 얘기 오가잖아. 근데 오빠는 안 사랑하지? 갑자기 왜 그래? 오빠는 안 사랑하잖아. 아니야, 왜? 왜? 그래, 레스토랑 얘기가 나서 말인데 좀 전에 레스토랑 갔을 때 아니야. 뭐? 야, 뭐? 뭐? 내가 레스토랑 예약하고 다 했잖아, 뭐? 아, 그니까 좀 전에 레스토랑 갔을 때 밥 먹기 전에 애니야. 뭐 밥 먹기 전에 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? 그 수저 밑에 휴지를 깔아줬어야지. 이 똥멍청이야. 이런 이 똥멍청. 오빠 수저 밑에 휴지를 깔아줬어야지. 아 옛날에 한창 사랑할 땐 잘도 해주더니 맘 변했다 이거지? 오빠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 열받게 왜 그래 진짜? 유나야 화 좀 풀어. 6월에 이렇게 땀을 흘려. 아주 그냥 7, 8월 되면 몸이 녹겠네 녹겠어. 헐! 뭐 7, 8월 되면 몸이 녹아. 와 이 남자 팩 입어서. 녹아. 와 이거 완전 멘탈 갑이네. 아 그래? 나는 뭐 멀쩡하다가 7월 8월만 되면 막 녹아내리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. 아 그러면 나 뭐 1년을 이렇게 보내겠네.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. 아 9월도 너무 9월 10월 11월 12월 한단 소리잖아. 오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. 나 안 사랑해. 나는 헤어져 작정하고 이러는 거지. 와 오빠 무섭다. 아니 나 오빠라는 남자 쭉 싫어. 아, 야 유나야 그만 좀 해. 그래도 오빠도 레스토랑 예약하고 얼마 노력했는데. 어휴. 오빠만 노력해? 나도 오빠한테 노력해. 나는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책도 읽고. 아유 그래서 아이고. 남자들은 연예인과 닮은 얼굴에게 끌린대지. 이거 눈웃음 니콜. 나. 오빠, 나 연예인 누구 닮았게? 고창석 아저씨. 고창석 아저씨. 아니 얼굴을 공장에서 찍어내나? 이자. 백한코마니. 아, 똑같아. 야 이 진짜 죽을래 진짜. 오빠, 우리 오빠 오니까 내가 찾는 거야. 야 근데 너희 오빠는 왜 갑자기 보자고 하는 거야? 아이 왜 보자니? 우리 결혼 얘기 오가니까 오빠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지. 오빠, 우리 오빠한테 잘 보여서 결혼 승낙 받아야 되니까 우리 오빠 오면 막 분위기도 좀 띄우고 막 해. 알았어. 유나야. 오빠. 오빠, 유나. 귀여워 죽겠어. 오빠, 남자친구. 자네가 이번에 유나랑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요. 아 형님 만나서 반갑네. 아 형님 안녕하세요. 오빠 분위기 좀 띄워봐. 분위기를 띄워. 아이고 야 우리 형님 아이고 임신하셨나봐요. 형님 우와 야 조만간 뭐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푸풍하고 야 덩치도 적 좋으시고 여기 어깨에 문신만 있으면 딱 건달인데. 자네 나를 아는가? 아 죄송합니다. 우리가 거기서 본 적이 있는 거야. 아 죄송합니다. 아 오빠 아이고 정말 우리 오빠 장난치는 거야. 우리 오빠 장난 얼마나 잘 치는데 볼래? 오빠 오빠 나 좀 봐라. 우리 이거 잡아야 돼. 내가 형님 좀 앉으세요. 누나야, 형님 땀 흘리시니까 가서 휴지 좀 가져와. 휴지. 휴지 알았어. 휴지. 아니 미쳤는가? 예?
아니 우리 유나가 휴지 가지러 가다 탈진해서 쓰러져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런 걸 시켜. 아니 누가 그런 걸로 막 쓰러지 그래요. 맞다, 내가 우리 유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, 어? 유나 쬐깐할 때 요만한 발로 이렇게 걷게 하는 게 싫어갖고 업어주셨어요? 굴렸지. 예. 이렇게 굴러가면 쫙 굴러가고 굴렸어. 오빠! 장난이야. 어쨌든 우리 유나가 자네 만나고 이렇게 포동포동 살도 찌고 이런 거 본게 둘이 엄청 사랑하는가 봐. 나는 결혼 찬성하는 거야. 오, 결혼이야. 고마워. 역시 오빠밖에 없어. 오빠,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꼭 오빠 동생으로 태어날 거야. 내 생각은 안 하는 거 같아. 내 생각은 안 해. 아이고. 완전 이기주의야. 어? 아이고, 형님 가셨잖아. 아이고. 그치, 우리 오빠 너무하지. 아이고. 오빠, 역시 나는 오빠밖에 없어. 나는 역시 오빠뿐이야. 내 생각은 안 하는가 벼. 오빠!